10월 향설의 서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학과의 율동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최근 잘 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아마 영어 원제는 더 번아웃 에피데믹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율동 교수님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율동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이제 부원장님께서도 잘 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하고 원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 번아웃 에피데믹이라고 사실 한글로는 잘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아웃 에피데믹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후의 번아웃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로서 경영자로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에피데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이드에 이게 좀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 잠깐 시간을 내셔가지고 요거 한 번씩 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기진맥진한 느낌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업무를 해야 되네, 병원을 나가야 되는데 하는 피곤한 느낌이 든다. 환자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끝에는 보면 나는 환자들이 그들의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느낌이 든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게 1년에 몇번 있느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매일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스코어를 매겨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게 뭔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게 헬스 케어 프로바이더, 우리와 같은 의사라든지 의료 직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번아웃을 볼수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번아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WHO에서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을 이제 ICD에 기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컷의 만화로 보시면, 산업사회라는 톱니바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고갈, 소진이라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새로 입사하는 20, 30대 신입사원들에서 더 번아웃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언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예전부터 해서 이제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번아웃에 대한 용어가 이제 있었었고 그 뒤로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게 펌메드에서 번아웃과 관련된 논문들을 서치를 해보면 근래 몇년 사이에는 이제 폭발적인 이제 논문 건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만개 이상의 리조트 가 절반에 가까운 리조트가 2020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 시대라고 하는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번아웃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9년에 WHO의 ICD-10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질병이 아닌 직업 관련 증상으로 현재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 관련된 증상으로는 에너지 고갈, 소진, 그다음에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거부감, 그리고 냉소주의, 그다음에 업무의 효능감 감소 이렇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ICD-10에서 번아웃을 쳐보면 이렇게 있는 코드로 나오고 관련돼서는 이제 Problems Related to Life Management Difficulty 질병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현상으로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번아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번아웃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통찰부터 보시면은 이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찾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으로는 이제 흔하게 보는 게 여섯 가지가 되겠는데요. 과도한 업무량, 통제력 상실, 보상 또는 인정의 부족, 그다음에 빈약한 인간관계, 공정성의 결여, 그리고 가치관의 불일치, 이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의 근본적인 뿌리로는
열악한 기업 위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위생이라고 할때 좋은 위생 상태는 어떤 거냐? 그래서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모두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이해하고, 혹시나 잘 모른다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구할 수 있고, 직원들끼리 원만하게 지내는 등,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내용들인데요. 그런 기초적인 상태가 잘 유지되면 이런 기업에는 좋은 위생 상태가 있다. 이렇지 않은 것들이 바로 번아웃의 여섯 가지 원인이 되는 열악한 기업 위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당연히 업무량은 많았겠지만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과로의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결국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게 한 전략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회의를 흔히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정 시간 이후에 퇴근 이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성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이 업무에 끼치는 영향은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의 징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잦은 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평, 그리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저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리더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로에 시달리는 리더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번아웃의 원인으로 통제력 상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자들이 큰 틀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하고 1부터 10까지 모든 상황들에 이런 중간 관리자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번아웃이 오게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감에 악영향을 끼치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한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원인으로는 보상이나 인정 부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노력과 보상의 격차 문제가 있는데 뭐 책에 나온 걸로는 이제 독일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은 너무나도 많은데 승진에 대한 전망이 낮을 때 이렇게 번아웃의 징후가 증가를 했다더라. 그래서 이러한 꼭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인정을 어떻게 조금 더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인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가십을 퍼뜨려라. 감사를 나눔으로써 피드백을 수집하라.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일정을 반복 설정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는 뒤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현재 이제 심신건강위원회에서 이제 감사와 관련된 일들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빈약한 인간관계를 번아웃의 원인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장소감각, 목적의식, 소속감을 주는 집단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유익하다. 단단히 자리 잡은 느낌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특별하고 유능하며 성공한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또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인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건전한 기업 문화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번아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보면은 건전한 기업 문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번아웃이라고 하면 내가 한때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던 공동체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클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잘 적응을 하던 사람이 번아웃이 오게 되면 부정적인 파급과가 무지하게 클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약한 인간관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하고 직장 내에 신뢰를 할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와 지지, 그리고 이런 동료로부터 지지, 그리고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더가 직장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업무와 무관한 주제에 관해 교류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직종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환자 진료와는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그냥 개인적인 이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그런 걸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전체에 걸쳐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타적 행위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뭐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번아웃의 원인으로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당한 대우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를 신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메커니즘,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고충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조치를 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공정성 결여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단일 민족 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흑인에 대한 이런 공정성 결여가 있어서 많이 번아웃이 또 흑인에게서 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치관 불일치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격 과잉이라고 좀 생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의사직군은 좀덜할수 있지만 의사직군을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의 성취도가 꽤나 높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근무를 하는 환경이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치관 불일치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번아웃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개인과 팀으로 보면 나는 그냥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잘 내가 하는 업무 했으면 좋겠는데 팀에서 원하는 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업무량 검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직원들이 너무 그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총 6가지 원인에 크게 6가지 원인에 따라서 번아웃의 원인에 대해서 봤다면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감정적인 개입과 공감, 개인적 투자를 요구하는 업무 환경, 미흡한 외재적 보상, 과도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한 그룹에 해당할 텐데요. 가장 흔히 언급되는 걸로는 의료 전문가들, 특히나 이제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우리 그 교수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진들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사라든지 뭐 스타트업 창업자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의료 전문가가 가장,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번아웃은 긴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로 인해서 이렇게 번아웃이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쓴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에 너무나 많은 추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은 당연히 이제 누구나 환자의 기록을 원하는 때 보고 진료를 볼때 추가로 찾아볼 수 있고 종이 차트를 찾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더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지만 오히려 보면 그 전자 의무 기록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시간들을 소요함에 따라서 이걸로 인한 또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 번아웃에 대한 설문을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제 총 5,000명, 2017년도에 5,0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번아웃 비율은 한 43.9% 정도였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202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이제 심해지면서 2020년 9월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4% 정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진이 심해졌다. 결국에는 번아웃의 척도로 볼수 있는 소진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만 매년 한 300에서 400명의 의사가 목숨을 끊으면서 이러한 의사의 자살률은 의사가 아닌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130% 수준에 가까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경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 나와 있던 내용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이제 전체 의사가 참석하는 일일 공청회를 해서 뭐 간단한 병원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소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바 이런 데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다고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가 어려운 것이 나의 약점으로 비칠까봐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한 우리 의료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도가 좋다고 해서, 의도가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나쁜 결과를 불러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복지 혜택은 사실 적지 않은 이런 사업체나 직장들에서, 이 직원들을 조금 더, 복지 혜택을 통해서 나은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복지 혜택은 번아웃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팀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업무에 대한 알림을 꺼두고 직원들이 이제 뭐 휴가 때라든지 이럴 때는 부재중인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공식적으로 퇴근이나 휴가 이런 걸 갔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행복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행복한 기업 문화가 더 건강한 직장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에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성공적인 번아웃이 예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와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휴가가 있어도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의 80%,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던 거는 이제 설문에서 노동자의 80% 정도는 관리자라든지 경영자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쓸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이제 사업체나 뭐 이런 데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있는 피트니스 트래커 뭐 내가 걸음걸이를 얼마나 했을 때 이거에 따른 뭐 직장별로 뭐 타겟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뭐 일부는 이제 크지 않은 돈으로 이제 리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피트니스 트래커라고 하는 게, 이 피트니스 트래커 프로그램 참가 전과 참가 이후에 시험 참가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리워드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사실 우리가 환자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병원 내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진료를 보시는 주치의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2차 피해자 치유 모임을 만들었던 병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만 이 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의술에서 의미를 찾기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아웃에 대한 접근을 하면,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매슬렉 번아웃 목록이라 그래서 이제 MB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제너럴 서베이가 있고요. 일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의료진 대상으로 하는 건 MBI HSS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의 22가지 문항이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정 소진, 이그조스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감정 소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탈 인격화, 이제, 시니시즘, 그리고
자아 성취감 저하,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통해서 번아웃에 대한 걸 여쭤보니까 실제로 번아웃 그 설문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MBI가 되겠고, 또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이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지를 찾아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처음에 추가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가진단법. 그래서 이 빈도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래서 섹션에 따른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고용군을 선정을 하고 섹션 B, 그다음에 섹션 C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이제 고정관념을 뒤집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개개인이 번아웃이 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조직 내부에 책임이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의학적인 상태라고 할 수도 만성 스트레스 소진 장애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분야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근래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번아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문들도 많고 이런 꼭 번아웃을 지칭하지 않아도 이런 감정 소진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에 따른 설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설문 이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문만 하고 끝나거든요. 설문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반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이후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번아웃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과 자원,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이런 번아웃 상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공개를 하고, 이제 측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하고 다시 이 설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가장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I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설문이 있다고 하면 뭐 국내에서 만들어진 설문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소한 데이터를 우선시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따른 조치가 항상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아웃과 이제 그 조직의 몰입도의 차원에서 보면 조직 몰입과 이제 번아웃은 이제 상반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할 것이냐, 이제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뭐 포옹회의라고 한건 이거는 이제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래저래해서 이래저래 하니까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그 환자는 제가 볼게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지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통찰을 해서 이제 번아웃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게 계속 피드백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해진 일상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 접근을 하고 이 리더십 경영자 측면에서 이거를 번아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를 봤을 때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유사 일의 모든 획기적인 발견과 놀라운 발명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러한 호기심은 결국에는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제외하고도 업무 성과를 높이고 공감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또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낮춘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걸 기업 문화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 그다음에 몰입, 그다음에 관계, 의미, 성취, 뭐 배려, 진정성, 편견 버리기, 선의,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채용 전략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호기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호기심이 어떤 게 있었고, 호기심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 되는 게또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준법성과 진정성의 측면이 됩니다. 이게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이 있는데, 이제 준법성이라고 하는 건 준법성의 측면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만약에 이런 정책을 직원들이 악용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진정성의 측면을 조금 더 둔다고 하면, 결국에는 몰입하지 않는, 악용하는 20%의 직원을 위해서 좀,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신뢰를 잃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는 충실한 80%의 직원을 위해서 일부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도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인데요. 당연히 보면 이런 80%의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더 공감력이 있는 리더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 내에서 개인의 번아웃은 조직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아니라 다른 리더라든지 또는 다른 조직이나 또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성 기반의 시스템과 진정성 기반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당연히 보면 준법성은 이제 뭐 결국에는 다 좋은 것들일 수 있겠지만,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면 결국에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도 유리하고,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을 관리를 할수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을 지지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와 진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과법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전체 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폴로지 로우라 그래서, 의료진이 만약에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뭐 환자의 환자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가 환자가 사망한 그런 케이스들에서 의료진이 그것과 관련한 사과나 유감을 표현할 경우에 그게 의료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사고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 의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퍼센트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하지만 그 사과로 인해서 의료소송에서 그게 증거가 돼서 나한테 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사과법이라고 하고요. 국내에도 이런 사과법이 상정이 되려고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진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뭐 직원들끼리 함께, 그다음에 경영자, 보직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심리적이라 신체적으로 안전 둘다 이제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과 신뢰를 하고, 당연히 이제 직원의 주체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유연한 팀을 구축하는 게 결국에는 직원들에게도 이런 지지를 받고 이제 공감을 받게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인생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그게 왜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고 적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유연한 팀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의 경우에는 이제 팀원 자신, 그리고 팀원들과 팀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할 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측정을 하고,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번아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도 번아웃이 옵니다. 리더의 번아웃은 열정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나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번아웃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경영이라든지, 리더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거기다가 더불어서 회복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가진 조직 시스템이 내가 혼자 해서는 고쳐지지 않겠지만 나의 망가진 마음은 내가 나를 돌봄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의 회복력이 있다고 물론 이제 열악한 조직 위생을 뭐,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리더 자신에 대한 회복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열악한 조직 위생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제 행복이나 성과를 찾는데, 의미 찾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나하나씩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조회사,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냥 단순히 차량의 브레이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임산부가 병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만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도착하지 못하고 이 브레이크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것이냐? 또는 휠체어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난 단순히 그냥 휠체어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최근에 장애를 얻은 한 아버지가 이동의 자유를 얻어서 직장에 복귀할수록 돕고 있는 휠체어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웰빙을 도모하고 번아웃을 조금 줄이려고 하신다면 경영진부터 직원들에게 바라는 행동의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모범이라고 하는 건 경영진부터 웰빙을 도모하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웰빙과 비즈니스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최근에 들어서 이런 MZ세대들에서는 급여보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동기부여의 수준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에서 높은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들보다 근래에 MZ세대라고 칭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서는 급여 삭감까지도 감수하면서도 목적의식만 뚜렷하게 있고 동기부여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높은 사람이 좋은 성과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더 협력을 하며 면역력과 건강 상태, 그다음에 오래 살수 있고, 뭐 좋은 얘기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번아웃 빠질 가능성도 적고, 더 친사회적이고, 우울과 불안을 덜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리더가 건강을 유지하고 리더로서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 히어로 특질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는데요. 희망을 갖고 효능감, 회복력, 낙관주의, 그다음에 감사, 공감, 마음 챙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희망은 넓게 보면 되게 이제 큰 목적이 있겠지만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잔 침대에 침구를 정리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나면 아,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에 이불을 정리를 했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나는 성공을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내 자신과 업무에 대한 이런 그 성공과 희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효능감, 그다음에 협업력, 낙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해놨더라고요. 스톱워치를 맞추고 1분이 될 때까지 감사한 일을 적어봐. 또는 뭐 일정 요일에 일정 시간에 뭐 여기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49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이걸 나의 감사 시간으로 활용해서 한두 문장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봐라.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감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공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누가 힘들다, 나 이런 얘기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한 공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으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듣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 챙김이라 그래서 현재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동영상을 틀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이그 까르페디엠이라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상황을 즐기고 그런 것들, 당신이 볼수 있는 것,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것, 당신이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집중하고 지금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외상 후에는 당연히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리더로서 이제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책에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읽기는 다 읽었는데 사실은 읽으면서 이거 정리하기가 이게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 굉장히 어렵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튼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정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주 내용이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주제 자체는 우리도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뭐 느낌이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골이신 김윤수 교수님 먼저 부탁합니다. 저는 어쨌든 책 제목이랑 어쨌든 한글로 번역한 책 제목과 실제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읽은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난자냉동이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제 난자를 얼렸다가 일을 타고 났을 때, 그 난자를 녹여서 임신을 해라 이런 얘긴데요. 사실 옳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 정년기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정년기 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때는 일을 하느라 이제 임신을 못하니까 난자 냉동 비용을 사회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8월에 서울시장님께서 서울 지역 여성들의 난자 냉동 비용이 50%를 지원하겠다고 8월 24일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일부 여자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던데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난자 냉동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7%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임신률도 한 40%, 50%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난자 냉동시키는 회사를 좋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음 챙김 나중에 그때 자기 자신 돌보기 중에서 내용 중에 이제 이미 잃은 것 때문에 지금 가진 것까지 잃을 수는 없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둘 있는데 한 아기가 이제 교통사고로 잘못됐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교통사고로 잃은 아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있는 아기에 신경을 못 써서 그 아기까지 잃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고 현재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두 가지가 제가 책을 읽고 되게 와닿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들어와 계시는 교수님 중에 기록 교수님, 번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책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읽으면서 제가 언제 번아웃 됐었나를 고민을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30대 때 교수가 되고 10시 전에 퇴근하는 의사는 좀 성실하지 못하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회식이 많아서 뭐 늦게 간 적이 더 많지만, 한 번도 30대 때는 10시 전까지는 병원을 꼭 지키자, 공부를 하고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전공의 선생님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같이 논문을 쓰자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논문 이제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정리가 좀 됐어요. 너무 만성신부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문의를 하러 이렇게 제 방으로 왔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했어, 고마워, 잘했어,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는데, 그래, 그러고 그 친구가 돌아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가 왜 그걸 못했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연습할 때쯤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내가 번아웃이 오고 있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회의도 이렇게 적게 왔을까? 남들이 번아웃 될까 봐안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을 제 느낌에는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번아웃 되신 분들을, 물론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하고 계신 여기 말씀하신 뭐 감사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번아웃을 지켜줄, 그러니까 제 후배들한테 번아웃 될때 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 지지 세력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시스템도 그걸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제 후배들께 상담해 주거나 같이,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같이 지켜보다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으면 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게좀 좋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번아웃 됐다고 아나운서 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네, 제 얘기 요지는 주변을 다 물어보자 이었습니다. 예, 기록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석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데, 전석 교수님의 번아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그 학생들 인간사랑 환자사랑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그러면 애들이 다 번아웃 됐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저는 번아웃 된 상태에서 강의 준비를 해갔는데 아이들이 번아웃해서 잘안 봐주더라고요. 유희통 교수님 진짜 잘, 너무 잘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휴가 일수를 확 늘렸는데 노동의 업무량은 줄이질 않아가지고 휴가를 늘려놔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금요일날 어떤 데는 금요일날 나오지만 오늘 일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 금요일날 업무를 못 하니까 토요일날 출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량을 잘 관찰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그 어떤 휴가도 잘 책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의학이라는 게또 이렇게 뭐 바이탈과들은 제가, 김윤숙 교수님도 똑같긴 한데 작년 9월에 이제 양은종 교수님 모시고 1년 동안 병원에서 121일 정도를 잤더라고요. 121일 병원에서. 하루는, 김윤숙이 하루 더 주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잡고, 뭐, 응급실이나 이런 것도 뭐,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다 주위에서. 근데 아프긴 하지만 힘들진 않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약간 인스퍼레이션을 합니다. 난 힘들지 않다. 바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번아웃이 엄청나게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전염된다. 아, 나 번아웃 됐어. 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전부 연쇄 반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뭐, 과에서 과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힘들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고, 거의, 우리 부원장님한테는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얘기도 아주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리더의 입장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부원장님이나 우리 병원장님, 뭐 김윤숙 교수님, 뭐 유익동 교수님, 길욕 교수님, 업무량으로 따지면 뭐 번아웃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 우리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그 어떤 제한을 초과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에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가 번아웃 되는 거를 제 자기 암시나 이런 걸 가지고 현재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전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서, 감사, 저는 이 책에도 그 감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데 지옥 앞에는 어떤 그 표지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일체의 희망이 없다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한테 희망 고문은 아니고 정말 프랙티컬하고 실질적인 어떤 희망을 계속 주면서 리딩을 해 나가면 아주 마이너한 그런 번아웃들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유신혜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유신혜 교수님이 겪었던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이 책이 지금 그 저기 코로나 팬데믹 때를 굉장히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신혜 교수님이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익동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근데 사실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의 번아웃, 그리고 이제 그 감염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이제 간호사나 뭐 다른 의료진들의 번아웃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았고,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개선할까에 대한 이제 국책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시라고 연세대 교수님이신데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네, 이제 그 교수님 강의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통제력의 상실과 보상과 인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석 교수님 말씀하지만 업무량 정말 많으신데 이제 업무량이 많은 거, 뭐 근무량이 많은 거, 이제 퇴근 막 밤까지 야근하고 이러는 거 사실은 뭐 재밌게 할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게 되면 오히려 그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지 번아웃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이제 내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뭐 인정을 받지 못한다던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내가 뭐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제 코로나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막 환자를 보고 그러는데 계속 그 코로나 환자들은 늘어나니까 결국은 통제력이 상실이 되면서 번아웃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번아웃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집단의
자신도 이제 중요한데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서 리더가 계속 인정을 해주려고 이제 계속 그 자기의 팀원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팀원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거는 루틴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이제 내 루틴대로 하면서 약간 어떤 뭐랄까요, 감정의 소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항상 생각을 하면은 구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 인터뷰하실 때 구원장님 번아웃 오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팁을 항상 듣고 싶었습니다, 구원장님. 아, 한번, 뭐, 그런 팀을 네. 너무 또 자신을 믿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사실은 번아웃이란 말을, 저도 겪죠.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런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 전석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단순히 몸이 좀 피곤했을 뿐이지 그게 뭐, 아주 그냥 번아웃처럼 계속 길게 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번아웃처럼 그것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내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전혀 뭐 번아웃 중간중간에 피리오딕하게 계속 번아웃이 오긴 오죠. 그렇지만 심지어는 제가 이건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면 제가 저는 이 책을 다 읽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읽으려고 소파에서 책을 읽는데 소파에서 책을 읽는 중에 번아웃을 느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그냥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그거를, 아, 이건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 이건 내가 잠시 좀 몸이 좀 피곤할 뿐이야. 오늘 내가 좀 힘든 일이 좀 많아서 그냥 힘든 거고,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극복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이 번아웃이라는 이 책에서 말한 그 번아웃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컨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유신혜 교수님 들어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기억에 이제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 그 환자가 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 제 생각에는 우리 다 같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잖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유신혜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유신혜 교수님 이제 후배기는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제가 겪게 되는 이런 자질구레한 번아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번아웃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피로할 뿐 몸이나 정신 상태가 좀 피로할 뿐이지 대부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겁니다. 뒤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책뿐만 아니라 최근이 아니지만 읽었던 책 중에 그 멘탈을 사람이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한두 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삶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있는 건 아니다. 보통의 우리 삶의 상수다, 상수. 늘 곁에 있는 우리 삶의 상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멘탈을 우리가 이제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이 너무 즐겁다고만 생각하면 아주 작은 고통만 와도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항상 고통은 우리랑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지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라.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이렇게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번아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아웃은 계속 오는 것이지 그것을 100%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하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유익동 교수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그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그냥 쏙쏙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향설의 서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